노란 꽃물결로 가득한 곳을 소개합니다. 지방자치제도 덕이겠지만 괴산에는 잘 가꾼 산책로가 많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동진천 산책길입니다. 보이시나요? 금계곡입니다. 큰금계곡인가요? 동진천을 따라 허리춤 아래 정도의 높이로 황금빛 꽃이 장관입니다. 처음에는 노란색 코스모스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연결되어 있는 성암천에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만발했었거든요. 벌들이 부지런히 꼴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생물종정보자료에서 보니 금계곡이라는 이름은 서양 닭처럼 금빛 색깔이 나는 국화라는 뜻이랍니다. 원산은 북아메리카이고요. 겨울 동안 식물의 지상부가 말라 죽고 뿌리만 남아있다가 봄에 생장을 계속하는 식물입니다. 번식은 분주를 하거나 떨어진 씨에서 다시 자라게 된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씨앗이 떨어져 해마다 자란다니 이렇게 훌륭하게 번식이 되었네요. 씨앗은 꽃이 지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얻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여물 때 씨를 받아서 바로 심어봐야겠습니다. 가을에 싹이 나서 좀 자라다. 겨울에는 죽은 듯이 잎을 땅에 붙이면서 최대한 햇볕을 받아 견뎌내고 봄이 되면 이렇게 황금 물결을 보여주게 된답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늦봄에 노란 꽃들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